이렇게 밥 먹은 적 처음 아니에요? 그 방송 때 그냥 아니, 지금도 방송인데 야, 나와서 아, 또 아니어서는 아, 우리 그때 저번에 아, 중국집 아, 중국집에서 먹었구나. 아, 아 어디 있었어? 그때 말고는 방송 끄고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방송 끄고 아니야, 우리 무인도 짤 때 한 번 먹었어. 철구 형 왔네. 너무 먹었어야 돼. 아, 형 나 어색해. 뭘 어색해? 몰라, 형. 아니, 안 어색해. 아니, 형 왜 이렇게 프레임치고. 아니, 형 나한테 아까 그랬잖아. 어색한데. 언제 그걸 나. 코트야, 너가 와. 일로 와야지. 네가 네 방송인데. 채팅창을 보게끔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볼래? 아, 우리 걱정이 아니야. 아, 시원하게 먹어보세요. 어제 코트 형 쏠 거니까. 오케이. 마음껏 시켜, 마음껏 시켜. 아, 알겠습니다. 삼겹살요? 여기다 여기 삼겹살, 여기는 소고기. 그래. 나는 삼겹살. 나 내가 꼭, 내가 꼭. 아, 왜, 너 삼겹살이야? 나 그리고 삼겹살 빠른 분 가자. 아니, 나 빠른 분 먹고, 그게 또 소고기 나눠주면 돼. 그렇게 하자. 삼겹살 8인분 주세요. 삼겹살이요? 예. 야, 본척을 무탁이 뭐야, 이거. 응? 무탁이 한다는데? 본스트가 뭐야? 본척은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 본조세라고 하다가 이제 그. 아... 예? 그러니까 설명을 굳이 해줘야 돼? 뭔데? 본조세가 뭔지 알지? 몰라. 본방의 시조세들. 그래갖고 감 없는 애들 약간 좀 그, 감 없는 채팅 치는 사람들 보고 본조세라 그러잖아. 마이크 끼우자. 물타기, 물타기. 아, 됐어? 물타기에 그래. 물타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잖아, 미친 새끼야. 왜, 나 왜? 괜히 이 새끼 어색하다고. 아, 형 어색해 했잖아, 형. 아, 나 안 어색하다니까, 아, 진짜. 형은 어색해 하지. 형은 어색해 하잖아. 야, 같이 이제 먹으라고. 아. 물타기 존나 심하긴 하네. 왜, 뭐 때문에 근데 나 지금 채팅창을 못 봐갖고. 누가 잘못이야? 범인 누구야? 뭐. 범인이 누군데 지금? 나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도. 우리 채팅창 안 봤잖아. 그냥 팬채팅 한번 가? 왜?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범인이야? 왜? 아, 여기 물타기 어질어질하네. 아, 못생겨서? 인정. 그 인정. 이거 임팩트랑 임팩트라고 두 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배고파. 씨. 삼겹살 부숴야 되겠다. 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 밥도 시켜야 되는데. 나는. 된장찌개랑 바로 시키자. 그냥. 미리 시키자. 밥 몇 개. 그 냉면도 있지 않아? 냉면 먹어서 냉면 먹고. 메뉴만. 와. 아직 좀 아쉽긴 하다. 약간 좀 아쉽긴. 아, 우리 지금 24시간 안 해서 그런 거네. 여기 뭐가 맛있냐면 일단 고등어 조림 겁나 맛있고 양푼 비빔밥하고 냉면 있어. 근데 확실히 말할게요. 확실히 너무 좋아해. 네가 이건 얘기해봐. 확실히 말하자면 원래 솔직히 내일 차트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24시간 한 거 맞아. 근데 일단은 우리 입장은 확실하게 재미를 못 줄 것 같으면 좀 짜가지고 재미나게 다음 주 일요일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괜히 헬파티 나고 괜히 짜여진 것도 없는데 무리하게 24시간 해가지고 괜히 헬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날짜를 확실하게 요일을 받고 다음 주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일을 확실하게 박아가지고 이날에 한다라고 말을 하고 맞아. 그러면 제대로 짜가지고 다음 주에 24시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일요일 확정 났잖아요. 아, 일요일 확정 났으니까 그때 하면 되니까. 원래 네. 오늘도 그냥 홍보 때문에 모인 거였지 원래 이렇게 짜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잘못 알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네. 골라봐 메뉴. 평양냉면 맛있나?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맛 없는 순간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좀 밍숭맹숭. 평양냉면이 바로 여기서? 나 평양냉면 먹을래. 네, 나 이거. 아, 여기 근데 이거만 걸으면 돼. 내가 이거만 사장님 안 들으시니까 이게 그 돼지갈비만 걸으면 돼. 대갈 빼고 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고. 형도 이거 먹어봤고,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존나 여기 맛있어. 존나 맛있어. 나 누가 고조, 존나. 고조 먹고. 나. 고조 한 두 개 시켜서 오케이. 하나 먹고. 나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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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밥. 양푼 비빔. 아, 그냥 막 밥에 된장찌개 넣어 가지고. 내가 다 먹어 봤어. 뭐 먹으네. 솔직히 여기 제일 맛있는 건 묵은지 찜이랑 고등어 이게 뒤져. 특히 고등어 이게 개뒤져. 왜냐면 고등어 고기보다 무가 더 맛있어. 맞아. 먹어 보면 알아. 아,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어. 무 그 말랑말랑한 거 그거. 아, 보통 무가 아니야. 진짜로. 냉면은 얘는 살짝 피하는 게 맞고 난 얘는 먹을 만해. 나 평양냉면 진짜 맛있는 거. 밍숭맹숭.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 평양냉면 먹지. 평양냉면 한번 먹는 사람 계속 먹더라. 평양냉면이 평양에서 만들어진 거 맞죠? 사장님! 밥 손들어봐. 밥 하나
평양에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니야. 평양에서 만들어진 거를 유래해가지고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냉면. 맞다니까. 사장님. 아니야. 맞다니까 사람 맞다 보잖아. 아 좀 닥쳐봐. 고등어 조림 세 개랑요. 묵은지찜 두 개랑요. 그리고 평양냉면 하나랑요. 어 평양냉면 이거 평양 물냉면 하나 아,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세 개요. 예? 그렇게 많이 아니야. 애들 그렇게 안 먹어요. 아 그래 그래. 자 내가 정리할게. 자 고등어 요거요 사장님 세 개 주시고요. 그리고 밥 세 개. 어, 혹시 이거에 밥이 나올까요? 아 예 나와. 아 그럼 밥 세 개는 됐고 어 냉면 물냉면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주시고요. 너의 냉면 먹을 사람 있어? 없지. 없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아, 진짜 아, 고등어 조림에서 일단 밥 그렇게만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밥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네. 밥 하나 더 주시고 사장님 사이다하고 콜라 두 개씩 섞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묵찜 먹는다 했잖아요. 묵찜. 묵은지찜. 묵찜. 사장님 묵찜 묵찜도 하나만 주세요. 묵찜 묵은지찜 하나만 더 주세요. 고등어 조림 세 개, 묵은지찜 두 개예요. 진짜 왜 이렇게 추마해? 아 왜냐면 시킬 때 제대로 시켜야 돼. 나중에 분명히 근데 주문 된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어. 예, 두 개요. 네. 그러면 묵은지찜 두 개, 고등어 조림 세 개, 네. 그리고 두 당 밥 하나씩. 야, 야 무슨 물냉면 두 개. 다시 그냥 시켜. 예. 그냥 시켜서 남을 것 같은데. 아 야무지게 먹어. 아, 그래. 아 야무지게들 먹어. 아니 근데 그거 맞아. 평양에서 만드는 평양 냉면. 그래 이 새끼 야무적이야. 아, 그래? 어, 아닌 줄 알았어. 진짜 야무지다. 냉면은 함흥냉면이 있고 평양냉면이 있어. 이름만 나온 줄 알았어. 이름만. 그거 아니야? 함흥이 있고 평양이 그래, 있어. 그래 함흥이 평양 아니야? 야 함흥에서 아, 만들었다 해서 함흥은 평양.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함흥냉면이 우리나라식 만든 냉면이 함흥냉면. 어. 평소 먹는 냉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평양냉면은 밍밍한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무식하다. 와 이런 상식도 몰라? 소룡이가 오늘 컨텐츠 준비해왔다는데 여기서 할래? 냉면 하나 모른다고. 뭐 여기서 소룡이 컨텐츠 나왔는데 오늘. 뭐 컨텐츠? 아 근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이게 유식한지 아닌지를 그냥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 수준인데 골든벨? 어 아, 그런 건데 골든벨인데 솔직히 형들의 그걸 지능을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다 짜왔어. 오 네가 다 짜왔다고? 어, 다 짜왔는데 뭐 다음에 내용 쓰세요. 아 지금 심노잼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러면 24시간 소룡이 컨텐츠 다 하면 되죠. 아니 너는 어차피 스타만 하잖아. 개 소리세요. 보라... 어쩌나 이 새끼야. 아 조용하세요. 아 이 새끼 왜 이래. 그래.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빨리 잘하고 있어. 이 새끼 컨텐츠. 야 교육 좀 시켜. 아 이 새끼 교육 시켜. 너나 잘해 개 새끼야 컨텐츠. 아니 근데 여기 가게 워낙 넓어갖고 소리 질러도 돼요. 지금 뭐 텅텅 비었네요. 어. 상관없어요. 저 끝에 있어 손님들 다. 상관없어는 아니지. 네? 아니 여기 사람 없으니까 좀 살짝 크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 연장처럼 어. 들어갔다. 요 정도면 괜찮아. 그래 요 정도면 괜찮아. 형 고기 먹으러 올 때마다 맨날 여기 오는 거야? 밥이랑? 여기가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나는 이런 감성보다 그거 이제 옛날 집 같은 거 오두막 그 호일 깔아주는 어, 그런 난 완전... 집이 좋던데. 아... 진짜 야무지죠. 펜션 감성이구나. 삼삼겹살 솔직히 삼겹살은 얇은 게 진리 아니야? 인정? 얇은 게 아니죠. 아, 진짜 먹으면 좋죠. 자, 와, 옛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삼겹살은 냉동 삼겹이 진리입니다. 그래 냉동 그거 얇은 거. 오 약간 대패 같은 거 말려 있는 거. 왜 나 몇 년 전에 왜 그걸로 싸웠어? 제주 우교비랑 그거랑 나랑 얇은 걸로 싸웠거든.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맛을 몰랐어. 그래? 어 그 맛을 몰랐는데 제주 흑돼지에다 뭐 싹 다른 쌈 무슨 양념장 있잖아 그거 안 찍어 먹는다 개지랄. 아 그 멜젓 멜젓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거 찍어 먹어야지. 어, 그지 그걸 안 찍어 그게 진리인데 그 제주 우교살에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약간 먹는 거를 좀 약간 강요한단 말이야. 나는 얇은 거를 먹고 싶었는데 항상 제주 흑돼지를 데려갔어요. 제죽돼지가 진짜 쌉 인정이지. 그게 맛있긴 해. 근데 거기에다가 멸치 액젓입니다. 어 멸치 액젓. 아, 무조건 이긴 해. 어. 그 다음에 그 제주도 그 뭐지 미역 같은 건데 그거 알아? 그 줄기 같은 건데. 아 톳. 어. 톳. 아니야 톳 아닌데 명이나물. 약간 명이나물. 명이나물. 원령도. 어. 명이나물에다 싸서 먹는 거. 그 안 싸 먹는다고 죽일라 그랬어 나. 진짜. 맞아. 오 저 사이코패스네 이거. 아 같이 살 때? 회집 가가지고 남순이랑 일화가 회집 가가지고 진짜 회를 싫어하거든. 귀엽고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회를 먹어야겠다. 근데 초장에 찍어 먹는 거야. 아 그때 진짜 내가 아 그거는 못 봐주지. 어 나 초장에다 찍어 먹는 거. 무조건 간장. 아니 형 뭘 찍어 먹어? 난 초장.
나는 난 그 참기름. 참기름에다가 북한도 아니고 계속 참기름에 쌈장 말하는 거 아니야? 간장을 참기름에 그 쌈장 그 살짝 넣고 해가지고 그거 알지? 고추 넣고 그거 맛있어. 그거 말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강압이었다고 강압에 초장에 찍어 먹었다. 거기 누가 쏘러 가는 자리였는데 네, 누가 쌌어? 한 번 몇 번 사고 그랬어. 그 호텔에 쌌으면 그냥 싸다 치고 맞아 맞아 회는 진짜 와사비에다 간장이야. 아 근데 회는 별로 나는 별로 안 좋아해. 회는 몇 점 먹으면 질려요 뭔가. 그런 사람 진짜 많을걸? 근데 진짜 맛있는 회는 달다 달아. 아, 회는 별로. 나 장어는 좀 좋아하는데 장어가 아, 진짜 맛있지. 맛있어. 장어 겁나 맛있지. 감사합니다. 장어는 좀 익히는 시간 존나 오래 걸리지 않아? 어. 갯짜증 나 알지? 맞아. 근데 장어도 잘하는 집 가서 먹어야 돼요. 어. 그 아, 존나 유명한 데 있었는데. 수건 드렸네? 수건 주셨어요. 네네네. 주셔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삼겹살. 먹는 거 여기 삼겹살 기대 진짜 맛있어. 여기 소고기도 맛있는데. 그거 맛있어. 그 등심 맛있어. 옛날에 너 주한 거기 살 때 있잖아. 맨날 먹었던 데가 여기야. 여기 체인점이야? 체인점이야. 아. 우리 맨날 여기 항상 동치미 국물 나오잖아. 김치가 이거 진짜. 아 너 군대 마지막 가기 전에 회식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 맞아. 어. 맞아 여기 김치도 존나 맛있어. 어 김치. 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 체인점. 아, 체인점, 체인점, 체인점. 아, 지경이지, 지경. 여기는 체인을 잘 안 되지만 대표사님이 하잖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고기 맛없으면 문제 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 여기에 부평에 가면 이거 옆에 그거 오리고기집 있는데 거기도 졸라 맛있어요. 이 형이 진짜 홍보대사. 아 진짜 맛있어. 맞아. 아니 형 맛집 형 맛집 엄청 많이 알죠. 먹방 할 때 맛있으니까 가만도 맛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만 원 안 나와. 우리 그때 해봤잖아. 98만 원. 어 우리 존나 말 근데 푸드파이터 가지고 무조건 200만 원 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100만 원 안 넘었어요. 우리가 너무 느끼해서 그래. 맞아. 아 근데 영청령 이런 데는 돈 넘는데. 아 거기는 존나 비싸잖아. 야 무슨 1인분에 8만 원 막 이러더라. 비싸 비싸네. 근데 거긴 쫙 짜증나게 비싸. 그러니까 먹으면서 아 씨발 이러면서 어, 먹어. 너무 비싸니까. 어 요거 맛있는데 한번 스쳐간다. 250 나왔어. 한키나 한 번. 그래 좀. 그거 많이 한데 거기는 너무 비싸. 맛있는데. 거기 영천연화? 비싸 비싸. 핫센너랑 둘이 먹고 24만원인가 나왔었지? 어. 그렇게 비싸? 열혈이 억으로 갔다고요? 아 6이 아닙니다. 그만 억으로 끄세요. 네. 아니 내 이거 내비 딱 12시 대박 날 것 같아. 오빠가 충분히 없지. 이승이라고 하나만 있다. 아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열을 블랙 걸게요, 여러분들. 어. 블랙 할게요, 여러분들. 예. 와. 기가 막히네. 와, 뭐야 여기? 제가 진압하겠습니다. 와, 파주리 계란도 들어가네. 그래, 이게 아, 맞지. 여기 근본이야. 어? 여기 근본이야, 근본. 근본 맞습니다. 오. 또 동치미가 오.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치미 달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 저기요. 이게 두 개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는 동치미 그릇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좀 잠깐만요. 예. 예. 청개. 청개 무쳤다고?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회장님. 이거 뭐 잘라야 되는 거 같은데. 잘라야 돼.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이고 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형이 모두 기사. 가위 좀 주실래요? 여기다 주세요. 네. 자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두께도 주셔야 돼요. 제대로네. 와. 그 일단 1인 1물 이거 좋지 않냐? 어? 인정? 어 이거 나쁘지 않네. 삼겹살 소금 고추장 있나요? 고추장 얘 드리죠. 고추장은 봤지 봤지 봤지. 이래서 내가 짜증 내는 거야. 귀엽겠는데. 아니 삼겹살 고추장 찍어.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고추장 같은 거. 아니 먹는 게 그게 진짜 이 정도면 이거 재래식 된장이고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아, 야채 박혀 있는 거. 야 너 설마 고추장 달래? 순대 뭐로 찍어 먹어? 순대 소금. 와 진짜 귀엽다. 그래? 와.
근데 순대는 원래 소금 찍어 먹어, 병신아. 뭔 소리야, 쌈장인데, 순대는. 쌈장이지요. 와, 진짜 귀엽다. 떡볶이 국물. 어?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이 고추장이지, 병신아. 순대 떡볶이 국물에다가. 와, 그거 맞지? 어. 그거 맞아. 어, 떡볶이 국물. 가위 잘라, 잠깐만요. 가위로 잘랄게요. 가위야. 아니 먹 근데 자랑 동생마다 먹고 자랑한 게 틀려서 이거 하나는 일단 이거 동치미 하나는 이거죠 파드리죠 네 맞습니다 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잘 섞고 이게 맞아요 아 기가 막히게 섞죠 예 근데 그 파절이는 그렇게 맛은 없어 아 왜냐면은 이거 피드백 어 너무 식초 냄새 많이 나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 나 근데 이거 노른자에다가 파절이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맛보도록 할게요 아 형 이거 아 이거 삼겹살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나 식초가 냄새가 그렇지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응 맞아 아까 그 색깔만 있어요 그렇죠 감사 불 오면 고기를 올려드릴게요 예 아유 여기 숯도 좋아 숯도 비장탄 써 근데 이거 뭐 봤어요? 별로예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이건 맛없어 이건 개선해야 돼 뭔 느낌이 나죠? 그 고추장 맛이 확 나는 아니, 이거는 원래 소금이랑 아니, 설탕이랑 그 참기름이랑 넣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 원래 맛있는데 이거는 맛없어 한번 그 세대 시키니까 맛 아 이건 맛없어 이거 먹어봐 이건 솔직히 파절이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별로야 맛없지? 그치? 파절이야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거 같다 이건 진짜 형이 역행 거르듯이 이건 걸러 그럼 뭐가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빼 나는 이거 오면 일단 빼달라 그래 난 아예 손도 안 대 식초를 많이 넣었어 어 확실히 식초 맛이 그치 맞지? 네 먹어본 놈이 안다고? 나중에 파절이 먹고 싶으면 나리해질 거 아니야? 안 가 나리해질 거 안 갈 거야 인정합니다 아니, 거기 사람 꽉 차 있어 나리해질 꽉 차 있어 냉동 삼겹 맞지? 존나 유명한데 아 진짜? 니가 가면 뒤집을 거야 아 대패 그거 맛있어? 얇은 거 말하는 거잖아 대패가 존나 맛있어 나리해질 우리 먹었던 데 진짜 맛있어 아, 그 정도는 알던데. 어? 그 맛있지 않아? 어, 그 정도는 알던데. 아니, 맛집도 맛집이긴 한데 요즘 다 웬만하면 맛있어가지고 난 막 줄 서서 돈가스 먹고 이런 건 난 진짜 이해 못하겠더라. 어, 그건 나도 인정. 호방터, 알지? 아, 그럼 맞지. 전날부터 하고 막 텐트 쳐놓고 막 자고 일어나고 막 돈가스 먹고 그러잖아. 나도 그건 이해 못해요. 아, 고구마. 와. 여기 후하는 거 고구마도 들어가 있네.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또 나?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싸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인방에서는. 왜? 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여러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아 나 근데 그거 한번 먹어 보러 가고 싶긴 하다. 얼마나 맛있길래 극찬하는 건지. 사실 못 먹어봐서 그래 여러분들. 뭐에 줄 줄 설 자신이 없어서. 그 포방도 연돈 같은가? 제주도로 이사 갔어. 연돈. 근데 맛있겠다. 근데 항상 줄 서 있어서 그게라도 안 먹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힘들어 그 쉽지 않거든요. 아 네네. 뭐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죠. 맛은 있는데. 근데 돈가스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어? 돈가스 소금에 찍어 먹는데 진짜. 와, 정말 아깝다. 진짜. 어? 네? 이러면 또 채팅창 난리나. 아니 역경 맞아야 돼. 돈가스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어요? 아 진짜 그렇게 먹는다니까? 거기 그 연돈이라든지 그런 데는 돈가스 진짜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소금에 찍어 먹는데. 나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소스가 제일 아니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그렇지. 예 사장님 술은 안 주셔도 돼. 야 진짜 제일 맛있는 돈가스 소스가 뭔지 알아? 카레. 와 지금 아니지. 아니야? 그 어디야 그 그냥 주위에서 편의점 파는 돈가스 소스 있거든. 아 그게 진리야. 칠리 소스도 괜찮은데. 엄청 무치. 아니 돈가스를 무슨 칠리에다가 칠리는 귀엽겠다. 소세지나 한솥도시락. 한솥도시락? 과자? 칠리 탕수육. 칠리 탕수육 존나 맛있지. 어, 그거 맛있지. 내가 한솥에서 일했었거든. 어, 맛있어. 근데 맛있지. 칠리 탕수육. 칠리 돈가스는 그래?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피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맛있는 피자 냉동 피자. 아 진짜 나 군대에서 봤지만 냉동 피자가 가장 맛있어요. 그건 네가 군대에서 그것만 쳐먹으니까 아, 진짜 이 그냥 거기서 쳐먹으니까 다 맛있었던 거 그지 와 진짜 그런 아닙니까? 아 난 진짜 그게 나 냉동 피자가 진짜 맛있던데 라이프랑 나랑 장 보다가 그 냉동 피자 그 오뚜기 거 팔길래 아 그거 진짜 그거야 선전에서 존나 맛있게 먹더라고 그 군대에 나오는 거야 한 입 딱 먹고 나 너 먹어라 해도 나 됐어 안 먹었어 나는 그건 아니야 그거 피자 맛없어 피자집에서 한 게 진짜지 화덕에서 구워야지 피자는 전자레인지 하면 맛없어 아니 근데 그것 좀 이렇지 않아? 상황이 아 그거 진짜 강남에서 막 유명한 건데 어. 존나 얇은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꿀에 발라먹는 거 있잖아
아, 뭔지 알지? 난. 어어. 고르곤졸라. 그거 처먹는 새끼는 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아니야, 비하 좀 그만해.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같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아니, 이 두 새끼는 뭐냐면 자기 입맛 안 맞으면 까버리는 씨발. 와. 아니, 그게 아니. 아니, 근데 인정. 맞잖아. 맞다 제가. 그래. 고르곤졸라 한 조각 이상 못 먹겠다. 그래. 그거 솔직히 약간 좀 무슨 치즈 냄새가 너무 과해. 야, 그거 아니야? 꿀에 먹으면 맛있어. 아니야, 난 그 느낌인 것 같아. 약간 좀 있어 보려고 약간 사람들한테 먹는 느낌? 가우 잡는다? 여자랑 그런... 데이트 가서 먹으려고. 그리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치즈 넣는 거 환장해. 뭔지 알지? 아, 무슨 의미다 알죠. 어, 뭐든지 막 치즈 넣는 거 환장해, 진짜. 아, 이 양반 나랑 좀 코드가 맞네. 엄청 코드가 맞네. 제대로 맞네. 치즈만 들어갔다 하면 환장을 해요, 아주. 근데 코드는 좀 잘 맞아. 먹성. 아니죠, 아이스크림에도 치즈 넣고 막 이런 거. 한식이에요, 뭐예요? 주로 한식. 한식. 무조건 한식이죠. 한식. 아, 그러면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딱 진짜 지금부터 그거 뭐야,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런 걸로 어. 하나하나만 먹어야 돼. 음식 하나만 먹어야 돼. 하나만? 그냥. 하나만. 메뉴 전에? 하나만. 죽을 때까지 그거 야, 하나만 나, 먹어야 된다면. 바로 나와. 뭔데? 난 돼지국밥. 아. 죽을 때까지 돼지국밥만 먹는다고? 돼지국밥만 먹는다고? 아, 아니, 죽기 전에가 때까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만 먹어야 돼. 아, 하나만? 어. 선생님 이쪽 고기는 제가 구울게요. 아, 그걸 고민한다고? 그럼 이따 불만 나면은 바로 이렇게 좀 어? 뭐라고? 혹시라도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 이 새끼 존나 또라이 같지 않아? 맞지? 내가 같이 살면서 그렇게 느껴 우리한테 4차원이네 4차원. 아, 그래서 내가 뭔가 드립친 거잖아. 그랬던 거야. 아니라니까 지금. 간장게장이라니까. 간장게장이라니까 진짜 얘는. 간장게장이라 말하는 거 아니야? 드립친 거 아니야. 어, 진짜 간장게장 존나 좋아해. 나 게장 맛있지. 게장인 줄 알았나? 양념게장 개 좋아해 나. 게장도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 맛있어. 게장도 이상한 데 가면 비린내 존나나. 그 잘하는 데 가야 돼. 비린내 안 나는데. 진짜 나는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나는 소. 소고기? 어. 아니 소 육회도 먹고 별거 다 있잖아. 소는 버릴 부위가 없어. 그렇게 안 먹냐? 옛날 돼지. 옛날 먹이 느끼야 느끼할 거야. 돼지? 돼지 인정. 돼지고기. 난 소고기. 나는 그냥 김치. 용소. 야, 너 지금 그러면 김치만 먹어 지금. 김치만 먹으면 개새끼 먹어. 그럼 넌 뭔데? 에? 넌 뭐야? 저는 딱 한 가지만 먹으라 그런다면 생각 안 난다. 아니 아니요, 아니. 한 가지만 먹으라. 생각 안 난다. 생각 안 난다. 분당 아니 용소 진짜 처음 먹어. 생각 안 난다. 용소는 이 양반이 말이 심하시네. 아니 뭐 먹는 이 양반 물당 먹으면 돼, 막말. 저는 소위 김치찌개. 아, 아마 아, 김치잖아. 이거 맞지? 너는 김치고 나는 찌개야. 김치찌개 이 양반아. 김치잖아. 그게. 그럼 너는 밥이랑 안 먹고 김치찌개만 먹는 거야? 나트륨 중독에 뒤져 그러면. 김치찌개 밥이요. 아니지, 하나만 먹어야지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이지 그러면. 어, 나트륨 왜 나옵니까 여기서? 김치찌개가 나트륨 짜잖아. 김치찌개 계속 먹으면 아니, 나트륨 때문에. 논리가 왜 나와 있어? 이 양반 진짜 개무시다. 맞지? 나트륨 중독 걸려. 나트륨 중독. 아, 그렇게 하면 또 맞아. 또 손 맨날 먹으면 죽어.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손은 맨날 먹어도 돼. 아니 이 새끼가 딱 그냥 성지고 논리야. 지랄하네. 아 저다 괜히. 80이야, 그러니까. 아 형은 뭔데 오늘? 나? 나는 삼계탕. 삼계탕?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국물도 있고 세 가지를 다 듣고 보니 일리 있네. 제일 미식가야. 든든하네. 여기 혹시 이연복 가보신 분? 셰프집? 어. 나 안 가봤어. 에휴. 전 가봤지 않습니까? 이연복 셰프? 거기서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바삭바삭한 거? 나 몰라. 어, 그거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또 이제 가봤거든요. 와. 굉장히. 아, 이연복님이 해주는 걸 먹었다고, 형이? 아, 거기서 이연복님이 다 하시죠, 그러면. 아, 진짜로? 아니, 거기는... 셰프 이름 걸고 한 레스토랑에서 셰프 없는 경우가 많아. 예? 음식 가르쳐 놓고 딴 데 있어. 아, 이 양반이 말같지. 이현복 씨 봤어? 예? 이현복 씨 봤어? 보지는 못했는데 딱... 이 새끼 놀림 딱 그거야. 새마을 식당 가면 백종원 씨 바로 나와야 돼. 인정? 말같지 않아. 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비싼 가스를 한다. 지랄. 예. 멘보샤. 멘보샤를 보네. 개무식한데. 나 그거 뭔데? 멘보샤. 멘보샤. 아, 멘보샤 맛있어. 식빵에다가 새우. 새우. 어. 그 튀기는 거야. 아, 진짜 이거 먹어볼 만해요, 진짜로. 어. 얘 근데 약 잡으려면 한 달 걸려. 한 달. 어, 나 먹어본 거 같은데. 씨발. 너 그거 먹은 거 아니야? 연도 들어놓아서 못 이해 못한 새끼. 그거 먹었어. 그 편의점에서 멘보샤 요즘에 아, 나오거든요. 아니야. 편의점 가 과자. 그거 처먹었네. 아니 솔직히 나 진짜 나도 누가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고기 구우면 진짜 나 못 참거든?
근데 이 형이 한번 저번에 구워줬잖아. 맞아, 그때 맞아. 존 남아 있었어, 인정? 어. 아, 고기 잘 구워, 고기 잘 구워. 아, 진짜로. 난 고기 맛이, 맛 없게 굽는 사람 제일 싫어해. 내가 특이해, 특이해. 아니, 약간 그런 거 있다. 어미세, 어미세. 무조건 구워야 되는 사람 있어. 어, 맞아. 그런 사람 있더라, 진짜로. 아니, 고기 못 구우면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잖아.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 형 고집 진짜 엄청 세가지고. 아, 그렇지. 편해, 근데 손 안 써도. 나 밥 바로 먹어야 되는데. 나도. 코스식으로 코스식으로 시켰으니까 이거저거 먹어봐. 다 바로 먹어야 돼. 어, 나 바로 먹어야 돼. 뭐 시켰다고요? 코스식으로 이거저거 나오잖아 또. 기다려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아니요, 소름이 많이 먹으라고. 소름이 꿈인데 꿈도 안 돼요. 근데 와, 근데 좀 차이가 확실히 난다. 아니 이 새끼, 아니 근데 진짜 소름이 그 가위 고기 자르는 게 약간 무슨 화계 그거 있잖아. 아, 손에 물을 안 묻히니까 알바 많이. 색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잘라. 사회사 많이 해서 농가나 졌어, 개새끼야. 와, 진짜 근데 나는 알바를 존나 많이 졌거든요. 나 인력사무소로 나가봤고, 고기 불판 닦는 것도 해봤고, 저 서빙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요식업은 다 해봤어요. 아, 진짜? 네, 저는 다 해봤어요. 고생 많이 했네. 네, 20살 때. 야, 내 형 인정한데 인력사무소 존나 빡세요. 저는 인력사무소 갔는데 거기 뚫기가 경쟁률 뚫기 힘들어요. 뭐 했는데, 아, 인력사무소 그냥 보내줘. 거기가 너 저희가 5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은 경력 있는 사람 나와요. 거기서도 확률이 있어. 1년 3번 대기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맞아. 거기서 경력자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덩치 좋아 보이고 젊은 사람들 좀 뽑아가. 저는 4시부터 기다렸는데 안 가봤네 미친 새끼. 얘기 들으면 딱 받았는데. 왜냐면 가방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전력사무소는 원래 5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요.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그때 막 경력자들 먼저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덩치부터 해놓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젊은 사람도 잘 가. 아,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혹시 1년 사무소 나가시는 분 없습니까? 나 나갔어. 아니, 너 말, 너희들 말, 너는 내 말에 맞죠? 경쟁 세잖아. 못 갈 수도 있잖아. 애초에 차에 태운 사람들은 다 보내줘. 아, 야, 판교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들 진짜 내가 거의 다 지었어. 신발 새끼야. 뭐가 다 경력이 지금 몇 년인데. 가서 벽돌 날랐지. 저는 못 갔다니까요, 가다가. 아, 이 새끼 집으로... 개잡부였어. 개잡부였고 막 캔 같은 거 쓰러뜨려. 내 말이 맞대잖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하루는 나갔지. 어? 하루도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러니까 세 번을 갔는데 세 번 다 빠꾸 당했어요. 다음 날. 패급. 맞아. 패급이야, 그럼 진짜. 왜냐면 외소하고 키도 작고 이러면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안 뽑아. 아니 근데 이게 노가다가 여러 종류가 있어. 뭐 어디 뭐 바닥 쓸기도 있어. 그 잡부야. 잡부란 말하는 거예요. 공사장에 막 청소하는 사람들. 예? 아니 원래 한 번은 다 알고 어디 난 나가면 바로 붙어갔는데. 아, 얘는 진짜 내보적 진짜 지리네. 왜? 너 어디까지 해봤네 이거? 말해봐. 어디까지 해봤어? 돌도 날라보고 나 청소되고 다 했어. 화장실 청소도 했어. 와, 화장실 청소를 해봤다고? 나는 18살 때인가 했어. 18살 때. 난 아파트 주차장 지었어. 진짜로. 내가 세멘 깔고 다 했어 진짜로. 얘들아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고기 먹어라. 야, 이거 이렇게 안 꽂히냐? 여러분들 알바 중에 제일 고난이도가 뭔지 아세요? 불판 닦기. 고기 불판 닦기 인정?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 나는 형 해봤지. 4시간 지나잖아요? 근육배였어요 진짜로. 헬스한 거 같아요. 4시간 못 닦고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4시간 야, 일단 하나 먹어봐. 소금에다 찍어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거 빼는 거야. 너같이 젊은 사람은 그냥 안 써. 이거 안 늙었죠. 이거 먹어. 뺀 거 먹어. 너 바싹 익히는구나. 네? 바싹 익히는구나. 우와! 맛있지? 거죠? 피가 흐르던데 여기. 아니야 이게 흐르는 게 아니라 육즙이야. 여기요. 피 살짝 흘러도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 바싹 익혀줘? 아니. 아, 냉면 누구야? 나 냉면. 아니 돼지고기는 좀 바싹 익혀야 돼. 안 그럼 갈고리 촘촘에 걸려. 우와! 야, 맞죠 사장님? 예, 진짜 이 평양냉면이네요. 예. 와. 그거 먹고 싶지 않아? 이번에 그 TV에서 직후도 나왔고 그 네. 진짜 김정은이랑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 연예인들 먹었잖아. 평양냉면. 아, 김정은이랑 해갖고. 어. 나 그거 먹고 싶어 진짜로. 북한 가 그럼요. 예? 북한으로 꺼져. 그 이번에 아니에요? 아, 나 그거 진짜 보면서 욕심 돌던데. 와, 여기서 평양냉면 먹어보네. 진짜 이거 취급하는 데가 많이 없는데. 먹어보겠다. 전문가라서 먹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안 먹어. 오, 와.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그러겠습니다. 진짜 깊다. 나 평양냉면 맛은 알아. 내 입맛은 아니야. 어, 아, 야, 이 육수가 깊어. 내가 진짜 음식 먹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와. 첫 번째 깨작충. 깨작깨작 웃는 애들. 나 진짜 제일 역겨워요. 나는 이 새끼처럼 젓가락질 족같이 하는 애들. 나이 서른 넘게 처먹고 맨날 젓가락을 좀 신경 쓰는데 요즘은 안 신경 안 써. 아니 젓가락 이렇게 하면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이 정도. 이거 로우조잖아 이거 로우조 이거 로우조 이렇게 하잖아. 등갈비 묵은지찜 어떤 2인분. 와. 아 등갈비 그거. 묵은지찜 예. 젓가락 좀 얄미운 사람도 아, 네. 있어. 어 나는 근데 평범하지 않냐 이렇게 봐봐. 또 평범한 편이야. 어 난 평범한 편이야. 아, 네. X반도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지. 어 좀 이상해. 근데 이거를 좀 선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 넘었잖아요. 약간 도구를 도구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사장님 저희 삼겹살 시킨 게 없어져가지고. 아 여기. 네. 야 형 묵은지 제대로 달라. 와 삼겹살 내가 물고기나 먹어야 되겠다. 와. 그것도 맛있거든. 근데 진짜 이따가 고등어찜 나오면 먹어봐. 나 무 먹을 거야. 아 그럼 뭐 먹어요. 오케이. 내가 이 집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냥 이거저거 배달음식 막 알아보다가. 봤는데 리뷰가 뭐라고 한줄 알아? 고등어를 빼주고 무를 좀더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리뷰가 존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고등어찜인데 아 얼마나 맛있길래 무가?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뒤지더라 달라 근데 무가 맛있어봤자 무예요 아니 먹어봐 먹어봐 네? 여기 무는 달라 나빠 여기 끝까지 먹어 근데 여기 우리 무슨 아까운 거 같냐? 아니 근데 진정한 무는 뭔지 아세요? 그 오뎅 그 포라마차 오뎅 있죠. 거기에 계속 국물 우려내가지고 그 말랑말랑한 거. 아, 그거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지. 그게 진짜 기립니다. 아 여기 먹어. 뭐, 남는 그릇 없어? 아 있어 있어. 남는 그릇 하나 줘. 이거 내가 아직 걸어줄게. 예 여기 하나씩 놔주세요. 아 또 와가지고. 세 개나씩 줬어? 와봐줘. 3인분. 두 그냥. 이거 줘. 그러면은 우선 여기다 하나 볼게. 그럼 맞아. 나 오뎅 무는 못 맞아. 이거 안 뿌려 먹자. 와 이게. 국물용이야 국물용.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고? 그 물을 먹어보셨나? 아니 진짜 남자 이거 진짜 정말 마치 진짜 처음이라 한 입만 들어봐 물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먹어줘 아니 먹어 아니 여기는 물 마시는데 오뎅 어, 국물 여기다 두 개짜리야? 육수 내기 위한 물잖아 양 예 여기 두 개짜리 오뎅 집에서 예, 예. 오뎅 파는데 길거리 말한 거지 어 그거요 거기서 물을 뺏어 먹어봐 아니 아 그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먹어봤어요 야 근데 그거는 국물 낸 거라서 먹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어 오뎅 못 먹어?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이거 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삶의 고난이 없어서 그래 이 양반들이 자 다른 어? 거 필요 없고 내가 말한 그 전설의 무가 이거니까 하나씩 먹어봐 진짜 어, 똑같은 건데 아니야 딱 씹으면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개운받던 거 줘보세요 아 진짜 이거 요리왕 비룡 진짜 바로 빙의된다 밥이랑 같이 먹어봐 자 먹어봐요 제대로야 무 진짜 먹어봐 그 묵은지 10배야 아 진짜 먹어봐 맛있게 아, 왜 고등어를 빼달라고 한지 알겠지? 4대 네. 와 진짜 뭔데? 아 묵은지 존나 맛있어 묵은지 개맛있게 그냥 뭔데? 응? 에? 괜찮다니까 아무것도요 어, 주가 뭐 진짜 무식하러는 아니 그냥 무예 근데 맛있는 무예요 맛있는 무 예? 아니 그 무에서 고기만 나는 것도 아니고 무 안에서 육즙이 예. 나와 먹어봐 무 한번 먹어볼게 진짜 무 아니야? 어, 근데 뭐 맛있네, 맛있긴 하네. 아니 근데 막 그 정도 왕 무거운 아니야? 그래, 아니 무서워. 아이 새끼. 아니 위에서 고기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맛있게 그거잖아. 고등어. 오, 근데 너무 무거워. 뭐? 이거는 고등어랑 같이 먹어야지 어울리고. 달다 달아. 근데 진짜 초딩인 맛들이다. 왜? 진짜 하이라 때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진짜 아, 맛있어. 그치. 이거야. 아, 시래기. 여기다 밥을 빌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고등어도 먹어봐. 고등어 맛있다. 시래기도 진짜 맛있네. 야 앞접시 더 있어. 또? 아야 여기 있어. 우리 있어. 와 진짜. 아, 내 형 너무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고등어도 맛있어. 시래기 맛있다. 까만 볶아 볶아. 아, 괜찮아요. 이런 거. 와. 아니 근데
코트야, 뭐 진짜 맛있는데? 야, 뭐 미쳤지? 어. 아니, 잘 녹아들어 있는 뭐 먹지? 뭐 먹지? 따로씩 먹어 있는 거 같아. 제 소리가 아닌데? 뭐 깊어. 그치, 맛있긴 하네. 완전 안 될까? 묻는다. 야, 형이 계속 근데 강요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야? 와, 맛있다. 강남에 체인지 없나? 아, 그냥 진짜 묵은지만 있는 거야? 아니야. 등갈비 좀 존나 맛있어. 먹어봐. 강남 외곽에 있어. 외곽에 있어. 김치만. 자, 여기서 문제됩니다. 등갈비는 어디 부위로 만드는 걸까요? 등. 아니지, 갈비지. 갈비 여기 갈비 대. 여기지. 야, 그러면 소갈비는 그러면 소의 갈비살로 만드는 거냐? 그래. 진짜 이런 무식하네 진짜로. 와. 어디다 무식해 여기 있는 사람. 내가. 근데 진짜 너무 무식하네. 왜 등인지 알아? 왜 등이야? 이거 내가 문제 낼게요. 왜 등인데요? 등심 부위가 옆에 붙어 있기. 그러니까요. 이런 등신. 소가 부위가 진짜 많잖아. 맞아. 소는 버릴 데 없지. 이름이 겁나 많어. 버릴 데 없어. 야, 그거 알아? 소랑 돼지랑 해체해주는 사람이 그 자격증이 있어. 그 사람이 한 번 해체해줄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아. 한 마리 하는데? 어. 그 팀 내 개로. 어. 그쪽가? 그거 돈 진짜 많이 벌어. 아, 발굴해준 사람? 해체해준 사람 있거든? 근데 돈 진짜 많이 벌어. 한 마리당 100만 원? 응. 마장동에 많이 계시지. 아, 진짜로. 아닌가요? 아, 하루에 100만 원 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다 못 받을걸?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그 힘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썰려면. 아,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근육이 좋구나. 마장동에서 일하는 게 힘들대. 암령이 이랬었는데 진짜 손 절단됐었어. 어? 손 절단된 거 들고 와서 붙었대잖아. 아, 진짜로? 잠깐 눈 깜빡하는데 피곤하지.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물 중요한데 썰 때 이렇게 썩 넣는데 손 딱 넣으면 끝난대. 위험한데. 진짜 위험하대, 마장동이. 마장동이 조폭들이 못 들어서는 곳 중에 하나였대. 왜? 어, 맞지. 칼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칼을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 쓰니까. 사람들 바르잖아. 인체를 다 해부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야. 위험하지. 근데 옛날에는 좀 인식이 안 좋아서 백정이라고 하면서 그랬었지, 옛날에는. 아, 잠깐만. 새끼, 여성이야, 뭐야? 대학교 어디 다 있어? 아! 어? 아, 좀 돌아, 여기. 소름이 삼겹살 정도 먹을 정도 되지 않아? 소름아. 너는 아직 인턴이야. 사회생활을 좀 하자. 밥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니야, 두 명밖에 없긴 하더라. 근데 어, 형 먹방 동안에 계속 챙겨주고. 그래. 사장님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야, 형 밥은 빠졌는데 살이야 찌지? 어? 형 나 쪘어. 아니 지금 말랐잖아 딱. 아, 야, 얘 운동하잖아. 나 안 말랐어. 야, 얘, 운동 많이 안 해. 아니야, 방수 끝나고 나 진짜 운동하러 가는 거 보고 나 개 깜놀했다니까. 얘 운동하러 가 맨날. 집에서 하는 거 봤어. 야, 무슨 운동 하는 거야? 얘 저녁하고 출발 때 나랑 전화를 많이 했어. 항상 나 그때 남편이. 그니까 이 새끼 운동 존나 한다니까. 어떤 운동이야? 어? 어떤 운동 하는데? 그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하지. 근데... 아, 몇 시간씩 해요, 형? 하루에? 그때는 유산소 운동할 때 남편에서 맨날 그냥 한 시간, 두 시간씩 맨날 그거 뛰고. 아... 형도 운동하잖아요. 아, 나 운동 못하겠잖아. 형 재밌죠? 운동하는 거. 아, 진짜 재밌어. 아, 왜? 뭐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이러고 있네. 아, 음미야, 음미하잖아, 음미. 아, 지 혼자 뭐 먹방을 찍고 있냐? 아니 그 정도는 맛은 아니에요. 오버하지 마세요. 내가 먹어봤거든요. 예? 저 저래 먹고 와 내 입 한번 느껴봐. 너도 먹어봐. 아 나 먹어. 뭐, 좋아. 나 진짜 평가 딱 깊어. 어. 진짜. 확실하고 맛 깊지? 어 깊네요. 확실히 깊네. 아 진짜 그 깊어. 뭔가 그 안 들어갔는데 맞지? 그래 이거야. 그 맛에 먹는 거야. 거.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맛에 먹는 거야. 맛있네. 오늘 라면 드세요? 예? 한입만 먹어야 돼. 남준이랑 진짜 처음으로 먹어봤던 게 그거야. 푸아그라. 우리 이태원 갔을 때. 와. 푸아그라 먹어. 푸아그라 먹어. 푸아그라. 아, 레스토랑에서? 어 레스토랑에서. 푸아그라가 거위에 반에다가 음식물들을 채운 다음에 그 거위가 이제 어. 갔다가 먹어봤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근데 존나 느끼했어. 우리 둘이 먹으면서 느끼하다 그랬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진 않네? 그거 안 먹었어. 그리고 이태원 여자 번호딴 건가? 그날? 어 그러지 그러지 그날. 내가 진짜 천사 꼬셨잖아 진짜 천사. 아니 나 궁금한 거 알고기. 알고기 먹은 거잖아. 나. 맛있어 이게? 맛있어. 맛있어? 고소해. 담백하고. 아 먹어볼까? 호랑은 조금 달라. 맛있는 데 가서 그런 거야. 말고추도 맛있대. 말고추. 말고추? 나한테 있는데? 말고추? 존나 어. 즐기대. 아 진짜 어떻게 먹어. 아니 이제 소고추 먹어봤자 우랑인가 우하 그 뭐였지? 나 소고추 먹어봤잖아. 우란 우완. 안 가. 어. 지려 진짜로. 말주지 맛있어? 응? 어? 말주지. 소도 눈도 먹지 않나? 우랑이었나? 우신 우신 우신이 그 소고추죠. 그러니까 동물 눈알도 다 먹고 못 먹는 데가 없어요. 손은? 어 손은 못 먹는 데가 없어요. 그래 꼬리도 꼬리곰탕 있잖아. 아 솔직히 비글즈 누가 제일 꼬추 클 것 같아? 네? 아 먹을 때 한번 갑시다 진짜. 아 부셔줄라니까. 하나 둘 셋 창현. 아니야 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무조건 강직도인 것 같아. 강직도. 그렇죠 얼마나. 아, 아 그건 맞지. 아, 강직도. 근데 저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철이에요 철. 난 두 시간씩 돌떡 서 있는데 한 번 쓰면. 네? 한 번 쓰면 두 시간이야 풀밟기 돼. 난 미스릴인데? 말도 안 돼 그거. 아퍼 그래서 아퍼. 난 아퍼 진짜. 저... 난 엎드려 아니... 자면은 베개 아, 그 침대 교체 매트리스. 맨날 뚫려 있어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매트리스 때문에. 친구 딸 때 거기로 갔다. 진짜 부정수준이네. 근데 나 성태 형이 진짜 클 거 같아. 나 안 진짜로. 나 보여줘. 맞아. 아, 근데 진짜? 이거 지가 코가 크다 그래가지고 고추도 아, 올려라고 약간 큰 사람이 여기 커. 그건... 아 근데 그거 맞아. 코 큰 사람들이 거기가 크다고 아, 풀발기도 막으면 다 풀발기 때리고 막 진짜 너는 난 봐도 그냥 너는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눈물 흘려 씨발 존경한다고. 난 초등학교 때 병명이 나 초등학교 때 병명이 티라노사우루스였어. 진짜로 티라노사우루스래요? 아, 근데 그런 아 그 남자들 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여기다 올려서 다 비벼 먹어. 근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다 나 남자들 크다 하잖아. 근데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 있잖아. 방귀. 아 그런 사람 크다고. 아니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구일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어. 역시 솔직하게. 다 크다고는 하잖아. 그냥 크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아 스킬 스킬. 어 스킬. 솔직히 어. 당연히 코도 아니야? 나 솔직히 네가 제일 못할 것 같긴 해. 왜냐면 나는 진짜 흑인한테 한번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유일한 황인종이었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그거 진짜로. 근데 유일할 쪽 봐. 흑인한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단 포트 포항. 아니야 근데 뭐 진짜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거야. 헤어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세 달 만에 연락 온다 새벽에. 그건 아니야. 아니 아 형. 그래서 넌 왔다? 아니 그 육체적인 관계를 원해서 연락을 했다. 아니 그런 여자 있어? 아 그건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지. 있어? 어딨지. 오바로 나예요.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 네가 못해서 연락 안 온 거야. 아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고수야. 좌삼삼 우삼 거야. 이 기술 스킬 이름으로 아는 사람들은 나는 넌 좌삼삼 우삼이라 이제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동굴 탐험.
아, 역시 아, 역시 좋은 하심이네. 원정대. 아우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지 그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래에서 위야 각도야. 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그것도 중요한데 얘, 이 이쪽 둘은 딱 보면은 여자 그냥 상태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포크레인처럼 퍼붓을 것 같아. 알지? 아, 알아고요. 이 양반이 무슨 아, 여자 기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뭔 느낌인지. 뭔지 알지? 어. 뭐 리듬감도 모르고. 저 그냥 딱 이제 너무 너무 자기 기분에 취해 있는 거네. 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냥 너무 너무 성적으로 가니까. 뭐 어때? 여자가 저 뭐 살려달라고 오열했어요. 그 정도. 진짜 살려달라는 거야 개새끼. 네? 아 때렸나? 아니요. 그만큼 좋다. 목조르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그런 패티시는 없고 저는 정직. 정직 그 자체. 아니 목조르는 거 좋아하는 패티시 있어. 막 숨 막. 아 그런 사람 있어. 결정일 때 막 숨 못 쉬는 사람 있어. 해봤어? 어, 그런 사람 있어. 예. 왜? 네. 어 진짜. 해봤다고요? 어 백일 얼굴 좀 아니 얘는 여자 신음소리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철구는 딱 그거야. 아 진짜로. 진짜야 이건 팩트야. 진짜 아. 정말 감동한 여자의 그 소리는 이거야. 뭔데요? 아 여기서 틀린 뭔데 뭔데? 아 뭔데요? 아 뭔데? 아 맞춰주세요. 야 저기 앞에 대고 말해봐 대고. 대고. 나. 그 영화 친다. 야. 나. 이거야. 좀 말 같지 않은데. 아 형 진짜 모르네. 아 이거 모르네. 너 쟤 뭐 너 뭐가 중요하다. 아 진짜 진짜로 흥락한 여자들 난 이런 소리 보란이 소리. 약간 유신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오 약간 이런 소리. 아 진짜 보란이 말 안 해. 아 진짜로 했다. 아 약간 유신 있지 유신. 엄마가 이거 약간 지금 그거야. 뭐 소리를 냈어. 아 유신 소리네 유신 소리. 해봤구나. 아 진짜 얘네들 진짜. 아 불쌍하다 불쌍해 진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진짜 못 까먹고 아 창현은 웃고 있잖아 아 그 지경까지 못 까먹고 아 귀엽다 귀여워 진짜 저자가 호우 이런 진짜 그, 아니 내가 생각하고 뚫려 진짜 귀 찢어져 소리 때문에 아 진짜 어 밖에 들릴까 이 정도까지 나는 막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진짜 방음해야 될 정도야 진짜 그거는 너와 널 기분 좋아라고 억지로 내는 연기 톤. 아니 콘텐츠 나왔다. 야 왜? 우리 비뇨기과 가자. 아 씨발 진짜 짜증난다. 니네 같은 새끼들이랑 이런 얘기 할 그게 아닌데. 맞죠? 아 진짜. 아 점잖게 한번 해? 진짜 그러면은 신경 안 쓴다. 진짜 고수는 여기서 우리? 조용히 밥을 먹는 거야. 형이랑 나랑 지금 그게 있잖아. 야 찬다. 아 비뇨기과 가야 돼 이거 진짜. 너 그 옛날 해줘라 정자왕. 우린 그거 아니야, 그거 귀엽다, 귀여워, 진짜로. 나 뭐 나쁜 짓 뭐 해지 뭐 굳이 나쁜 짓거리 했나 안 했나 검사도 하고. 근데 내 거시기는 철명이 알아. 가만히 있잖아. 아, 난 불알만 크다며. 아니야, 크긴 커. 크긴 큰데 중요한 거는 모르겠다. 아,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명민이 존나 커, 존나 진짜. 그러니까 딱 철군 이거야. 이거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딱 이거야. 끝머리 비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진짜. 아 저 진짜 길이 이만합니다. 진짜 이거. 저거 맞아요. 이 정도 이거요. 말도 짜로 소리세요. 이거 남순이 가디야? 남순이 어때?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제일 큰 거 본 사람이 영민이 건데 진짜 이만해. 불을 안 까고. 흑인이야? 아, 진짜 불을 안 까고. 아 진짜? 평범한 게. 다 어. 걸고 아 형 이 정도면 나와야 돼 아 근데 이 정도면 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아버지가 아, 흑인일 수도 있어 아니 이쪽이 이 정도면은 영민이가 양손 잡고 AV 길로 가야 돼 아니 인종 이거는 동양인 인종에서 나오지 아니, 않아 아니 진짜라니까 나도 보고 놀랐어 영민이 아. 거 존나 커 아버지가 흑인 아니면 이거 나오기 힘들지 아 진짜 아니, 이 정도 되려면 집어 바꿔야지 이 정도면 그 한참 이제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막 올림픽 때 수영 선수들 이제 막 외국인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탁 대고 어, 옆에다가 알지? 어 그거 알지? 나 딱 얘기할게 그 팬티에 어. 동양인들은 너네는 12시야 근데 나는 3시야 왜냐면 3시에요? 외류 하면은 튀어나오니까 난 3시에다 해놓는다 아 짜증나 뭔 말인지 알지?
서양인들이랑 나랑 공통점인 거야. 흥잖아. 너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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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상 선수들이 그래서 3시에는 왜 먹구나. 난 3시. 아,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한번. 그냥 봐요. 아, 뭐 목욕탕 안 가자, 진짜. 아. 정력 이런 것도 좀 좋긴 한데 진짜 중요한데. 근데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정력 쓸 데가 없잖아. 딸친데다. 아, 진짜 이 새끼들. 아, 진짜 우리 집 고개사 방송 잘하고 맞지? 줄타기 잘하면서. 그래, 우리 고개 면역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사처럼 이렇게 줄타기 잘하고 있어. 내 딸이 뭐야, 딸이. 아니, 뭐 쓸 데가 없다니까. 와, 진짜. 아. 아, 맛있다. 철구가 진짜 딸바보야. 맞지? 여기 보고 싶네. 응. 딸바보. 아니, 딸바보라고, 딸바보. 아, 맞지? 딸바보잖아. 응. 너무 맛있지. 맨날 어디 가면 진짜 딸딸 닮았잖아. 아, 진짜? 진짜 어, 얼마나 딸바보네. 그만해! 남수씨. 네. 당신은 속력 어떻게 풀어요? 진짜 궁금해. 나 진짜 한다니까? 누구랑 하는데? 나는 진짜 관계를 두 번까지 가져. 아니, 누구랑 하냐고. 누구랑 하냐고. 말 왜 말해, 미쳤어? 여자친구 있구만. 상상도 안 여자친구 없어. 두 번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가 하는 거야? 두 번 내가 해. 그럼 아니지. 어? 그럼 아니지. 아, 좋아해. 여자가 관계를 봐. 그거는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여자 마음을 모아갔어? 어. 왜 가끔 내가 피곤하려고 하면 왜 안 해 이렇게 말해. 아, 그냥 기분상 그렇게 해준 거지. 그래, 고기 조금만 주라. 네. 아, 진짜로. 아, 많아요, 많아. 진짜 좋으면 일단 붓지 먹어줘. 그렇지. 안돼 안돼 나는 그게 마음 그게 끊을래 때 다시 이제 뭐, 바로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루이 토너먼트 뜨시고 바로 또 아니야. 근데 좀 역겹다. 왜 역겨운지 아세요? 왜? 너는 딱 전형적인 그 약간 정석으로 할 것 같아. 약간 잘생긴 척 하면서 여자들한테 머리 한번 딱 휘두르면서. 아니, 근데 씨발 이러고 다. 진짜 그런다고? 진짜 터프하네. 아, 예전부터 그랬어. 어, 진짜요? 어. 진짜 터프하긴 했어. 머리를 잡는다고? 응. 아. 남친이랑 1년 이상 사귀는 애들 여기 머리가 없어. 아, 진짜로. 진짜. 갚아야지. 일본에 갚아. 여기 머리가 다 뽑혀 있어. 야, 우리 야 우리 그 24시간 할 때 19분 성토를 한번 해보자. 아, 야, 형, 성토 다 같이 성토를 한번 해보자. 진짜 성토를 한번 해보자. 아, 진짜 하자, 진짜. 어, 진짜 한번 해보자. 24시간 때. 어. 아, 나 포장도 내 여자친구 딱 한 번 봤을 거. 아, 보지도 못했어. 아,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아니, 남순이 강철 팬티 맞긴 해. 솔직히 옛날부터 보면은. 솔직히 내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 맞아, 맞아. 그 여자친구 없던 기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는. 어. 그래, 형이 있어도 속을 안 지켜줘. 형 내가 왜 웃기려고 얘한테 강철 팬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한 거지. 진짜 강철이 맞긴 해. 옛날부터. 진짜 못 만나네. 나랑 똑같네. 나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 어? 나도 그런 스타일, 강철 팬티였다. 근데 너는 자동으로 강철 팬티여야지. 예? 아, 잠깐, 자동으로 강철 팬티여야지. 아, 그런데 예전에 나의 별명이 강철 팬티였다고. 맞아, 너 여자 관련으로 그런 게 없었잖아. 나는 20살 때 전성기 간장뿌렸을 때 그때도 여캠들 안 사귀었어요. 예. 차라리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나은 거 같아. 난 고기 더 줄까? 응, 알겠어. 서현아 어서 와. 갑자기 아, 서현이 왔어? 야한 얘기하니까 들어온다. 아, 근데 서현이 진짜 존나 이쁘지 않냐? 아, 네? 진짜 진짜, 아, 진짜 서현이 너무 이쁜 거 같아. 진짜 서현이 이뻤지. 지금 약간 좀 살쪘어. 지금은 좀 약간. 옛날 그 침대에서 했던 시절 알지? 침대에서. 창범이가 와 진짜 크다더라 하더라. 진짜로. 예? 창범이가 확실해요? 엄청 크대. 키 크고 마른 사람이 이제 존나 크긴 해, 뭔가 진짜. 은근히 마른 사람이 약간 길쭉하기도 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길쭉해. 우리 고추 얘기 좀 그만합시다, 이제. 그래, 그래.
아니 지금 채팅창에 서윤이가 크다고 올려주네. 크대. 황범이는 우리나라 콩고 쪽에서 태어난 그런 느낌이야. 진짜. 콩고? 콩고? 콩고. 야, 수들이 진짜 평생 아닙니까? 갑자기 왜 고추 얘기로 해가지고. 근데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래. 야, 솔직히 사석에서 만나면 뭔 얘기하겠냐? 너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이런 거 더 이야기 많이 해. 진짜. 맞아. 아, 진짜로. 어, 여자들이 이런 성적 얘기를 좀 많이 해. 아, 많이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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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얘기 많아. 너도 말해. 아, 근데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여자친구들이 얘기해 주겠지. 어, 여자 있는 거. 아, 인정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은근히 남자들이 약간 정상적인 얘기하고 여자들이 여자끼리 만나잖아?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건 그런 게 좀 심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친구 뭐 약간 친구까지는 다 안 드러내는데 여자들은 모이면 걔 뭐 어 그래 뒷담화한다니까 못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자세하게 하는데 친구들끼리 맞아. 그래서 여자들끼리 좀 그런 특유의 감수성 같은 게 있어갖고 여자한테 한 명 실수해버리잖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뭔지 알지? 아 맞아. 아, 여자는 잘해야 돼.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 형님밖에 없네요. 여기서. 아, 그러네. 어, 형님밖에 없네요. 단체 소개팅 해라. 나 비글지 때? 철구랑 나랑 MC 할 테니까 단체 소개팅 한번 어때? 다 있을 수도 있어. 야, 형님. 소름이면 다 있을 수도 있어. 솔직히 재력으로 끌린 건 이 새끼 소개팅이야. 맞잖아, 이 새끼 소개팅. 맞지. 안 믿어, 나. 근데 한 번 하는데 안 믿어, 이제. 안 돼. 그지 남순이는 한 번도 진결한 적이 없으니까. 어. 네가 또 왜지란 거 서윤 그거 그때 해가지고 네 합작하냐 그거. 나는 여자친구 없어. 어 이거 네가 알잖아. 난 여자친구 있으면 너한테 바로 얘기해줘. 어 여자친구 없어. 나 왜? 먼저 보여줘. 그래. 어 진짜 없어. 진짜 벨그 데이트 시켜 없잖아 서윤이. 한 내 여자친구 제일 처음 본 게 너였다. 그때 우리 처음 방송했을 때 그때 나 공개도 안 했었잖아. 어 맞아 그때. 깜짝 놀랐죠. 거기서 어. 많이 본 분인데 했는데 안방에 씌워놔. 아 형 소름이 소개팅 시켜줬더만. 어 그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 실패. 되겠냐 이씨 무슨 말이야. 이 새끼 보니까 메텔님한테 마사지 받고 있더라. 그쪽으로 한 거지. 자 내가 볼 때 네가 4초 딸이 됐다? 그럼 됐어. 왜냐하면 아프리카 남자들은 얼굴 보다는 시청자수야. 그건 맞아. 연보성 봐봐. 연보성 보면 알아. 시청자수가 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야. 힘이고 권력이야. 어. 너도 한 200달이 300달이 때 합방해달라 했는데 요즘은 만달이 4천달이 찍잖아? 어 해줘. 어 진짜? 왜별로 아니 남자가 요새 합방 존나 많이 하잖아. 옛날 서비 별로 안 했는데. 근데 그럼 감수트는? 안 됐어 새끼가 유튜브 했을 때도. 감수트는? 감수로 왜? 왜? 시청자가 권력이고 힘이라며. 어 감수 안 됐잖아. 아 그거는 좀 걱정이지 뭐 그거 알아서 하겠지. 막말로 와 내 짤 올려. 내 짤 올려. 너 왜 인기 많은데 왜 지금 만났어? 스트님 네? 일반인 만나세요. 아이씨. 일반인 만나세요. 전 솔직히 차인이 형 말에 동감합니다. 역캠은 걸려야 돼. 예? 에이.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야. 역캠도 역캠 나름이야. 아니야. 70% 70%는 조금 패스하는 게 맞아. 네. 아 형 진짜 걸러? 어? 왜 마인드가 바뀌었어? 70%? 원래 왜 100%였잖아. 아니 100% 아니었어. 난 항상 방송에서 얘기해. 70%는 걸고 10%는 모르는 거고 20%는 괜찮아. 양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좀 이게 눈에 둔 여자가 있네. 나는 평상시에 계속 얘기해. 맨날 얘기했어. 90%에는 99%, 70%. 그러면 그럼 30% 그 어떤 BJ 있는데? 괜찮은 애들? 예 말해보세요. 일단은 크게 트러블 없었던 애들. 화정, 유은. 그리고 도화 이런 애들은 진짜 아, 일단 그 다이아 다 질러준 사람들. 아니야 다이아 질러는 아니었어. 이 형 세웅수가 아니야. 등반 없는 애들. 거리 노래방 할 때는 역캠 걸러. 리니지 할 때는 지금 아니야 지금도 걸으라고 해. 아 내가 볼 때 지금 방금 명단에 창맨 비비 산 사람들. 이거 봐 지금 창맨 비비 근데 샀어. 역캠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 풍문으로 들리는데 창현 걸러야 역캠들. 아니 형 뭐 대단한 뭐 역캠들 뭐 맘 먹으면 사귈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 나는 아예 역캠들도 그래. 역캠들도 창맨 걸러 이래. 아니 나는 아 진짜야. 야 그랬으면 나 이번에 다 떴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슈 하나도 없어. 발끈한다. 오케이 아, 발자부터 추가. 오케이 좋았어요. 아니, 나 결혼해야 된다고 프레임 씌우지 마. 아 진짜로. 아니, 역캠 만날 생각 있어? 형 진짜 그 30%면? 아, 일단은. 아니 근데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 별로. 아
그래, 아, 창현 형은 내가 볼 때는, 아, 그리고 창현 형은 럭키 짐 캐리야. 약간 닮았어. 아, 짐 캐리 형님. 어, 짐 캐리. 요즘 방송에. 와, 짐 캐리 형 진짜 오랜만이다. 어, 지금 해. 진짜 예전에 레게노였는데 진짜로. 티셔츠 찢을 때. 아니 막말로 아니 럭키 짐 캐리 얘 아니야? 왜, 약간 왜? 비싸잖아 역해 맛방 하면서. 럭키 이기광이지. 생긴 걸로만 얘기하는 거야. 생긴 걸로만. 생긴 걸로. 거기다 상현쇼를 나는 옵션을 많이 붙였잖아. 너는 럭키 누구냐? 그 예? 얘랑 닮은 그 마이너 비즈 있잖아. 누구요? 짝구. 아 있었는데 존나 똑같이 생긴 소라. 뱃소영. 뱃소영 나. 럭키 뱃소영.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라고. 아 닮아서 철거 존나 닮았더라. 닮았어. 닮았어. 럭키 김영철. 언럭키 김영철. 야 봤어. 빨리 따라. 아 그거. 언럭키 서경석. 아 서경석 씨 안 닮았어. 너는 뭐 말투. 홍금보. 럭키 언럭키 유튜브. 오렌지 캐릭터 존나 닮았는데. 그 알지? 그 유튜브 유명한 그 오렌지 캐릭터. 뭔지 알겠다. 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는 거. 어, 그냥 존나 닮았어. 야, 난 언럭키 엄삼용 할게 그냥. 아, 럭키 엄삼용. 근데 너는 복받았지. 저기 재수 씨 만난 거 보면 진짜. 어, 진짜 요즘 아름이. 복받아야지. 아름이 때문에 유튜브 그래도 좀 잘 지키는 거 같아서. 결혼해 좋다.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라. 맞아, 결혼해야지. 하기 전에 꼭 다. 과연 생각 있어? 그런 생각 있어? 근데 아름이 어머니가 날 너무 싫어하셔. 아 진짜 너 거 정말. 왜? 형 몸을 봐. 어, 그러니까 다시 엄청 싫어하셔. 아름이 방송을 봤어? 그지. 그러니까 아름이를 행복, 그러니까 약간 방방바 이런 건 솔직히 어른들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 좀 어르신들이 좀 약간 그런 거지. 행복하게 오래 가야 되는데 먼저 갈 것 같잖아. 그럴 때는 착해 보이셔야 돼. 나 진짜로 내가 그랬어. 착해 보이셔야 돼.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몰라. 나도 자기네 처음 만나 자기네 어른이 얘 뭐하는 새끼지? 쓰레빠로 왜 씻고 오지? 근데 나우디 자켓 보여주는 순간 바로 손잡으면 사위라 그랬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거 팩트야. 이거 진짜로 실수. 노일자가? 어.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정도로가 버는지 어른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때서야 인정을 해. 근데 어른들은 그거 제일 중요시 생각. 어 그래. 아, 근데 진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어. 맞지. 아. 진짜 궁금한데 부일자, 그러니까 부일형님 방송 왜 하시는 거야? 진짜로? 자기도 이제 돈 벌려고. 왜냐면 내가 이만큼 버니까 자기도 이제 할 수 있겠다. 허황된 꿈을 꾸시는 거겠지. 허황된 꿈 빠져요. 이런 집안이 어딨냐고. 그래. 너무 좋아 나는.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럽다고. 그지 완전 제가 시트콤.